자, 이제 고우 QMS 시즌 3 8강전에서 유동태 선수와 마지은 선수를 한 번 더 만났기 때문에 상대 전적은 5-0으로 마지은 선수가 한 걸음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마지은 선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운데 아주 가벼운 스텝을 밟고 4강으로 올라가서 박성균, 주현준 이 두 선수가 한 선수를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를 통해서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마지은 선수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블루스톰입니다. 전장은 이곳은 마지은 선수의 땅 한시입니다. 자, 4강을 눈앞에 두는 마지은 선수. 그리고 이곳은 0-1로 1-0 뒤지고 있는 윤용태 선수. 자,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침착함을 찾아야 될 텐데요. 지금 네. 글쎄요, 뭐 저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조금 조급해진 듯한 인사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윤용태 선수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경기력, 그러니까 실력은 정말 좋은 선수인데 심리적인 부분이 좀 흔들리면은 큰 영향을 받는구나. 이게 또 상대가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인터뷰가 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첫 번째 경기도 약간은 마재현 선수와의 팔성 경기 그 경기에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상황을 봤으면은 그 병력을 압박 병력으로만 쓰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다른 때의 윤용태였다면. 근데 마재현이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으니까 뭐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지 상대방의 병력들과 맞상대를 해버렸고 그 결과 병력의 구멍이 공백기가 생겨버리면서 앞마당이 그냥 뚫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선포지입니다. 예, 캐논 공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한 두 기 정도 워프를 시켜놓고 하이템플러가 나올 만한 시점까지 최대한 압박만 해주고 나중에 실제적인 전투는 하이템플러를 포함한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끌어들여서 잡아먹든 아니면은 달려들어서 잡아먹든 했었으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자, 원희철의 스포링 예. 포레게스까지 마지은 선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마지은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전장은 모르겠지만 이 블루스톰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세트인 블루스톰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기에 좀 승부처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장인데 더블 내셨습니다. 예, 더블입니다. 예, 윤용태 선수는 오늘 경기 맵 중 대적전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확실히 적전 다 할 만한 그런 전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경기 내준 것이 못내 아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블루스톰에서의 경기는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돼요. 5전 3선 승제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죠. 만약 2-0으로 진짜 코너에 몰려버리면은 마지막 경기는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윤용태 선수가 프로리그나 뭐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한비스타즈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신의 축에 속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번 예. 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 쇄신을 꾀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이런 양상으로 좀 독특한 위치 해체가 먼저 지어졌던 마재훈 네.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3 해처리. 미네랄 확장기 쪽에다가 해처리 예. 하나를 먼저 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마당 확장기지 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상대방 더블에 맞춘 그런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 봐야겠죠? 지금 나바가 놀죠? 나바가 놀죠? 네, 놀고 있습니다. 예. 나바가 놀아요. 셋까지 놀아요. 다 놀고 있어요. 이 프로브 잡으면은, 예, 이 프로브 잡으면은, 잡으면은, 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지네요. 예. 나바 놀던 나바가 예. 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도? 저글링도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글링을, 게스트 중 아직 네, 다시 제기 안 했어요. 저글링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예. 저글링으로 그냥. 예. 자, 지금 아무것도 깨, 뭐, 테이크 탈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버로드에다 저글링. 저글링. 온리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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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글링. 안 맞아. 이게 또, 예,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샛길로 들어갈 수 있고, 옆길로 들어갈 수 있는, 예,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을 활용한 약간 지금 프로브 찾는 거예요. 후속 프로브 찾고 있는 거고. 예. 프로브를 완전히 정찰을 차단했다 싶으면 그냥 저글링 승부로 볼 생각입니다. 맞아요. 자세가 없어요 지금. 예. 계속 오버로 저글링 그런. 미데나 확산 기지 쪽에 해처리를 또 기습적으로 폈기 때문에 정찰 같은 프로브가 해처리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디펜스는 지금 잘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저그닝 양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대비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있지만 기본적인 대비로 안 되는 물량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야, 이게 저글링 올인입니다. 저글링 올인. 네. 앞마당에 드론도 없고 미네랄 멀티에도 드론이 없어요. 요만큼 이게 다 가립니다. 네, 항상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자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저거링 오리 사이드 장풍을 떴어요. 마지막 사운드 저거링이 더상 태양이 속절없이 깨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들렸는데요? 그냥 저거링 편하게 떨어집니다. 진짜 맞아요. 숫싸움에서 지금 유력태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유력 선수가 아무 생각 못하게. 아,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기본적인 대비는 어쨌든 해놓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양을 넘어서는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죄제 유력태. 아까는 9번 21초. 지금 이렇게 2대0. 마지은 선수가 4강 눈앞에 두는 게 얼마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바로 6분 3초 걸렸습니다. 6분 3초. 그렇게 이 윤용태 선수가 느끼는 정말 그 압박감, 숨막힘. 첫 번째 경기는 자신이 조금 조급했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두 번째 경기는 완벽하게 당했네요. 네, 해처리를 앞마당 쪽에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다가 짓고 그다음에 앞마당 확장기지로 가져가면서 해처리의 실질적인 양을 속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를 잡고 난 이후에 이제 라바에서 모든 저글링을 생산해내면서 상대방에게 저글링 숫자조차도 눈으로 보여주지 않게끔 만드는 이런 철저한 사전 준비까지 확실히 마지은 선수가 경기를 빨리 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지은 선수가 수적으로 앞서간 부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아, 윤 선수가 손을 벌벌벌 떨고 있네요. 네. 아니, 원래 그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도 윤효태 선수에겐 용납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이어지겠습니다.